마이크를 대고 하네. 미안. 미안하고 오래간만에 불러보네. 그동안 이런 편지 한 장 못 써주고 세상 미안해. 아이고 눈물 나네. 고마운 마음이야. 아, 이날은 진짜 눈물 났어요. 네. 주님 잘 키워주어서 세 명이 같이 합친 줄. 어 울어 울어 울어. 아이고.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건데 너의 속마음을 모두 다들 또 다 눈물이 많으셔. 김경아 씨도 눈물이 많으셔. 지금 숙숙이랑 몸조리 잘해. 너무 예쁘게 사네.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직도 연결이 돼 있었어가지고. 아이 그럼 아 개그맨 집에는 소속도 없기네. 저런 거 사는 거. 아 다들 눈물 닦을 때. 회의가 아마. 회의가 저런데.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이겠지. 아니 진짜 어떻게 이거 진짜 감동이 참 어렵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전화가 이렇게 울리는 이게 박해일이니까 전화하는 거야. 밥 언제 오냐고. 나도 지금 울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럼 저를 받으시죠. 야 박준이 왜 이렇게 전화 오는 거야 박해일아. 음악 없이 음악 없이 음악 없이 진짜 음악 없이 음악 없이. 너무 울었는데 진짜.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이겠지. 아까 들었어. 숙숙이도 당신을 잘했으면 좋겠어. 숙숙이를 너무 예뻐. 내가 너무 예뻐해도 질투하지 마. 숙숙이가 준이 오빠를 닮지 않아도 예쁘고. 그건 농담이었는데 그냥 누가 쓴 거야? 오빠 쓴 거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둘만의 추억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 가자. 너의 윤기사. 아,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감사합니다. 오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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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사해요. 아, 나도 경화도 그렇고 나도 좀. 왜 울어 너? 이런 게 이벤트네. 지난번하고 많이 다르네. 감동이 확 오네, 막.